안녕하세요. 오늘 리쇼라 방송 진행을 맡게 된 리본카 세일즈 매니저 송현규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두 대가 있는데요. 바로 패밀리성, 비즈니스성 두대 모두 적합한 소나타 차량과 그랜저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혜택은요. 일단 이 방송을 보시고 하단에 있는 0504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만 주셔도 주유권 5,000원에다가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되면 주유권 5만원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뭐더 자세히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리본카 홈페이지에 1대1 비대면 라이브 판매라고 해서 신청하기 있으니까요. 그꼭 한번 홈페이지 신청해 주셔서 제가 직접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차량은요. 소나타 DM8 2.0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차량이시고요. 신차 최초 등록일은 2022년 3월 등급에 주행거리가 67,800km, 약 67,900km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차 출고가 무려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2,928만 원이시고 감가가 800만 원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리본카 판매 금액이 2,100만 원이십니다. 이 차의 성능지상 보험 이력은 이제 외판 교환, 단순 교환, 일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시고요. 보험 이력은 한건 정도 잡혀 있습니다. 12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라이트를 갈았다든지, 뭐, 도색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케어가 3등급이시긴 한데, 이게 냄새는 있으나 악취는 아닌 등급의 차량이시니까 걱정 마시고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이 81만 원 상당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 옵션이신데요. 뭐 여기에다가 추가로 디지털 키랑 무선 충전, 이제 핸드폰을 이제 여기에 두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까지 딱 되는 옵션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가지고 온 이유가 앞에 그릴이 센쇼스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가로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쇼스 그릴이 이제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검정색이랑 이제 검정 유광 센쇼스 그릴이랑 굉장히 조합이 잘 맞는 차량이십니다. 자, 이제 자세한 거 이제 외판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외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검정색 차량이어서 굉장히 좀 포스 있는 느낌이 드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앞에 센쇼스 그릴, 센쇼스 블랙 유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또 블랙이랑 또 이렇게 딱 매칭이 되니까는 더 약간 포스 있고 좀더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시고요. 라이트 부분도 뭐 굉장히 양호하시고 LED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본네트에 이제 스톤 칩이라든지 잔 스크래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출고 받으실 때좀 불편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선택형 옵션이라고 해서 거의 재료값만 받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드리는 작업이 있거든요. 요것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넘어와서 이제 옆에 앞에 휀다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막 스크래치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약간 먼지 정도는 껴있지만 이 차량 어차피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 세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그래도 좀 스크래치가 조금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미관상 크게 해치는 부분으로 있지는 않으시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5, 60% 정도는 넉넉하게 남아있고, 양호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이 블랙인데 이제 센쇼스 그릴이 들어가 있잖아요. 센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미러가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 차량은 원래 블랙이어서 진짜 센쇼스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도어 쪽 이렇게 쭉 보시면은 크게 뭐 미관상 해치는 스크래치나 이러한 것들은 되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뒷도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 네, 요 부분은 스크래치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는데 뭐 크게 뭐 지장이 갈 정도의 스크래치는 아니시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이드도 이제 사이드 실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양호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랑 휠도 되게 많이 양호해요. 이 타이어, 뒷타이어는 휠 스크래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 중이고,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금옷 차량 들어가 있는데 한 40, 50%, 5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미리수나 이런 것들도 홈페이지에 개입되어 있고 저한테 하단에 있는 0504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미리수 직접 설명드릴 테니까 하단에 있는 0504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뒤에 리어 부분도 보실게요. 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깔끔한 상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 중인 걸 보아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왜 쏘나타를 가져왔냐면은 트렁크에 모일 실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타이어 리페어 키트, 그리고 이제 먼지털이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있으시고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굉장히 깔끔하게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어요. 뒷휠 스크래치는 여기 부분 살짝 그렇게 깊게 있지는 않고요.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한5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서 뭐 고지해드릴 점이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세차만 하면은 더 깔끔해진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 중이고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잘 남아 있습니다. 5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차량 외관 지금 싹 한번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외관 상태가 되게 양호해진 점을 볼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내에 탑승해 봤는데요. 시동 먼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주행거리 지금 정확히 계기판 보시면은 67,896km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차량이어서 일단 1열 통풍 시트, 일반 프리미엄이나 이런 등급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전자식 다이얼 기어 노브가 딱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저는 항상 주행을 할때 기어봉일 때는 이렇게 놓고 주행을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허전함이 진짜 말을 못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잡고 주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 있다 P 여기에다가 두 번째 검지 딱 누르고 이렇게 쫙 하고 감싼 다음에 이러고 주행을 하는데 정말 지금 제 차랑 똑같아서 너무 친숙합니다. 보시면은 스마트 키도 오, 7버튼으로 들어가 있네요. 7버튼으로 들어가 있는 거 스마트 키두개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 차는 디지털 키도 있다는 점. 디지털 키도 있어서 이렇게 도어에 대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올려두면은 시동도 걸고 할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이7버튼이 이게 원격 그 주차 이동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좁은 곳에 넣으실 때나 아니면 빼실 때이 잠금 버튼 한번 누르고 밑에 홀드 버튼 꾹 누르시면 원격 시동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P 버튼 꾹 누르게 되시면은 앞으로 살짝 빼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용하는 키 버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보시면은 이제 가죽 핸들 굉장히 컨디션도 양호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일 수 있고 이 그립감이 아우 제 차랑 똑같다 보니까는 아우 똑같아가지고 아우 좋네요. 저는 항상 여기나 여기를 이런데 이렇게 손 놓고 댕기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행히 여기서 차량 정보 같은 거 보일 수 있는 거 이제 평균 연비라든지 누적 정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서 직접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방지 이거 버튼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파크 이거 레버도 달아가 있는 걸볼수 있고 전자식 사이드 미러는 이쪽 도어에 잠금 장치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볼게요. 어라운드 뷰는 이제 풀옵션이나 상위 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는 빠져 있으나 이제 추가 옵션도 들어가지 않아서 빠져 있으나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고 앞에 전후방 센서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이제 위에 블루링크 버튼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링크 고객님이 직접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 이제 집에서 거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콘솔이나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 걸 보일 수 있고요. 이제 2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탑승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차량이어서 그런지 뒷자리에 대한 옵션은 이제 좀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2열 공조기라든지 뭐 이런 버튼들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서 이게 딱 탑승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중형 세단인 맞게 이제 좀 제가 키가 좀 190 조금 안 되는 이제 181인데 제가 타도 넉넉하게 그렇게 불편할 정도 아닌 승차감 딱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열 이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가족을 태우든 친구들을 태우든 타셔도 굉장히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마지막 종합 한번 서머리 한번 해드리고 이제 다음 차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소나타 DM8 2.0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 차량이고요. 감가가 약 800만원 넘게 일어난 210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거나 그러시면 언제든 하단에 있는 0504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1:1 라이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다음 차량 더뉴 그랜저 IG 2.5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차량 준비해 봤고요. 색상은 보이시다시피 흰색깔 차량이시고 신차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1월에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 너무 많은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추천드릴게요. 55,716km 주행하였습니다. 이 차의 신차 판매가는 3,481만원이시고 감가가 이 차량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잘 됐어요. 저희 리본카 판매 금액 2,600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현재 지금 냄새 케어 2등급 차량으로 무취에 가깝거나 집중해야지 인지가 느껴지는 등급의 냄새 케어 등급이 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화이트 크림, 이제 외장 컬러 1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차량도 현대 스마트 센스 1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되시겠습니다. 이 차량 또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트림이어서 전동 트렁크까지 딱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외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장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굉장히 일단 흰색 차량답게 굉장히 순백한 화이트 컬러로 이제 깔끔한 인상 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앞 반바라든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깔끔하게 상태가 유지 중인 걸 보실 수 있고 이어서 휀다도 보시면은 뭐 손잡을 데가 크게 없어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고 당시에 점검을 했을 때 앞 타이어 마모도가 얼마 남지 않아 있어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교환 작업을 조치를 해둬가지고 지금 타이어가 6mm가 조금 넘게 잔존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서 당장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이어서 이제 옆라인 보시면은 되게 흰색 차량이어서 검정색 같은 게 조금 먼지 같은 게 묻어 있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스크래치나 이런 거 절대 아닌 거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뒷도어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뭐 스크래치라던가 이러한 것들도 없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뒤휠이나 뒷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지금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 정도는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선택형 옵션에 보시면은 뒤 휀다 도장이 나와 있으시긴 한데 네, 저는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가. 이어서 트렁크, 후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자, 이 차량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차량이어서 이제 전동 트렁크가 이제 딱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엔 없어요. 프리미엄 초이스에만 있어서 뭐 장 보실 때나 이럴 때
버튼만 누르시면은 굳이 짐 이제 바닥에 안 내려놓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꿀 옵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타이어 리페어 키트 지금 이렇게 딱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삼각대는 위쪽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삼각대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조수석 쪽, 측면 쪽 이렇게 한번 싹 비춰주시고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 중인 걸 딱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뒤 휀다나 마찬가지로 뭐 뒤 휀다도 스크래치 없는 상태 유지 중이고 이 뒤 휠도 깔끔합니다. 뒤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한 5, 6mm 정도 지금 잔존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지금 유지 중인 걸 보일 수 있어가지고 이제 자세한 건 중요한 건 이제 실내로 이제 들어가서 옵션 설명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탑승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서 카드를 넣어주세요. 역시 그랜저라서 엔진 느낌이 좀 다른데요. 지금 굉장히 정숙한 상태 유지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든지 자동 긴급 시스템 그리고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라든지 주행 보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 중이시고 이제 이 차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추가되어 있어서 이제 차간 가리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핸들 보조라든지 이러한 버튼들 다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블루링크 탑재되어 있으셔서 이거 가입만 하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블루링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하이패스 룸미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공조 버튼들 다 있으시고요. 핸들 열선이라든지 통풍 시트 들어가신다는 점 보여드릴 수 있겠고 전자식 기어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이 들어가요. 이렇게 핸드폰을 놓으시면은 무선 충전 딱 되시는 걸 보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없고 이쪽에 달려 있어요. 큼지막하게 달려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작동감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 블랙박스도 지금 여기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블랙박스도 따로 시공하시려면은 돈 20, 30만원 지금 다 드니까 이거 작동되는 거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옵션이나 이러한 것들 있으면은 하단에 있는 공호봉사 번호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지금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컨디션 다 양호하게 유지 중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2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탑승해 봤는데요. 이제 그랜저다 보니까는 2열도 이제 원터치로 이제 다 올리고 닫고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열 후석도 이제 뒤에 타신 분들 엉덩이 안 시리게 열선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뒷좌석 암레스트까지 있고 스키스루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다는 점. 잠깐만요. 아우. 너무 편하네요. 아, 진짜 차가 이래서 그랜저를 타시는구나. 이제 2,600만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아반떼 구매하실 가격이시거든요. 신차로 요즘 아반떼 신차로 구매하실 가격으로 준대형 세단 그랜저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금액대까지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막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시라든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이제 그랜저를 타시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구매 문의는 하단에 있는 공호봉사 번호로 이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차량 더 뉴 그랜저 IG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 차량 보셨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가지고 온 이유가 2천만 원대로 그랜저 차량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시고 주행거리를 짧은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흰색 차량이 잘 없어요. 흰색 그랜저 차량이 검정 차량 대비 좀 매물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순환이 빠른 차량이시긴 한데 그래서 하단에 있는 공호공사 번호로 이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주유권 5,000원 나가시고 차량 구매하시면 주유권 5만원 더 드리시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천만 원대 패밀리 세단 차량으로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이러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발전해서 찾아오는 매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